Alright guys, welcome to episode 6. I'm just gonna do the episode 6 recording today, and then I'm going to be going to sleep. It's been a rough day. Wait, hold on. Did you guys know that the Fallout fans are raising money to get Mr. House on the big screen thing in Vegas right now? All right, I'm not done yet. Here we go. Come through everything. Let's call Ina. This one. So ask him about compensation and about Angel's editing. Let's talk to the others. Not at all, man. Not at all. S 승연이 한 얘기 계속 신경 쓰여요. 커피랑 공항이 상극인지 아닌지 전 몰라요. 맞아. 둘은 안 맞아. 치료할 때도 카페인은 끊으라고 해. 이젠 어떤 생각이 들어? 그런 거라면 왜 하신 거예요? 의사도 끊으라는 걸. 호전됐으니까. 베스타 참가 전에는 거의 떨쳐낸 상태였으니까. 그래도 바리스타까지... 엄마 가게였어. 집안일이었던 거네요? 작은 카페. 아르바이트 구할 형편도 아니었거든. 도와주겠다니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 상태 정말 나빴을 땐 집에 틀어박혀서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기쁘셨겠죠. 일손을 돕는다는 건 괜찮아지고 있다는 증거니까. 나야말로 가족들 덕분에 일어설 수 있었어. 세상이 다 몰아붙일 때도 가족은
내 편이었으니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기다려줬어. 언젠가부터 조금씩 커피를 다시 마시기 시작했어. 조절해가면서 진짜로 괜찮아졌다는 실감이 났지. 그래서 여기 베스타에도 올 수 있었던 거고. 공황 한번 생기면 영원히 나락에 떨어지는 게 아니야. 잊혀진 것만 같다가 다시 나오기도 해. 나름 공생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했었어. 베스타에서는 피할 수가 없었지만 발작할 때까지 몰아붙일 거라곤 상상 못했으니까. 작정하고 한 일이었죠. 너무 심했다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순위가 상승세를 타더라. 희한한 세상이지. 극복담을 좋아하면서도 누군가 멀쩡하게 딛고 서면 고까워해. 극복담은 픽션에서나 환영받는 얘기일지도 몰라. 가족이를 도우면서 나아졌을 뿐인데 그런 평범한 얘긴데. 영희 누나. 컨셉질이라고 의심할 만한 데가 충분하다. 이렇게 요약되고 마는 거야. 아마 맞아요. Seems speculation. We're done here for right now. Possibility of leaks. But... 관심 올라가며 받을 순 없겠지. 자주 듣던 말이네. 매번 익숙해지질 않으니까. S 승현이 과거 얘기한 것 때문이야? 새삼스럽긴 하지. 과거 왜 안 푸냐 그런 얘기. 참가 신청할 때도 대충 상상은 했어. 혹시 뜨면 어떡하지? 나 아직 준비 안 됐는데. 그런 거. 진짜 본선까지 올 줄은 전혀 몰랐지만 경험은 언제나 상상을 뛰어넘는 거였고. 상상 그대로였어도 직접 느끼면 달랐을 거야. 넌 무대 서본 적 있잖아, 밴드 때. 경험 있으면 그래도 좀 낫지? 마스컬레이드 그렇게 팬이 많진 않았어. 개인 팬들 꽤 되지 않아? 내가 들은 게 있는데. 나만 무대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너희 크로 공연도 부산에서 먹어주지 않았어? 부산 오뎅이냐? 먹어주게?
뭐랄까 참 애매해. 개인적인 부분도 다 틀어주는 것 같잖아. 기본적으로는 편집한 장면들이 나가는 건데. 의도에 맞게 붙이면 딴 사람처럼 나갈 수도 있고 나머진 본인 능력인지도 모르겠어. 금방 미처 드러나기도 하고 궁금증을 더 키우기도 하니까. 난 좀 안이하게 생각하기도 했었어. 누가 날 이렇게나 궁금해할 줄 몰랐거든. 보이는 것 이상을 알고 싶어 하지. 무대 위에 있는 모습만으로는 안 되나? 솔직히 나도 옛날에 그렇게 안 됐지만. 알면서 참가한 거 아니냐면 할 말은 별로 없어. 굳이 따지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정도? 누구한테나 비밀은 있잖아. 대단한 거 아니래도 뭐 딱히 남한테 보이기 싫은 거. 저 구석탱이에 하나쯤 숨겨두면 안 되는 건가? 오디션판에서 배가 불러 쫙 째지는 소리였지? 우리끼리 생각을 말한 것뿐이니까. 그래, 뭐 잊지 말란다. 엘리웁, 엘리웁, 오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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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웁. 말이 돼?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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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was this sound for? Oh, did I break something? 너무나. This one's just like, oh no, I saved on the chicken game, fuck. Which means that next time I do a replay of this, I have to replay the entire- I might just skip to where, like, I think everything changes. Which means I'm gonna have to skip right until he talks about separating. Yeah, I think it's Lisu. Well,
빰빰빰빰빰빰빰빰빰. 흥분하면 지는 거야. 서해성이 또 그렇지는 않아. 얘는 again being cold. 이 called you young because we can't see her at the moment. 누나? 안 좋아 보여서 대화하려고. 짐이 되고 싶진 않아. 짐 같은 거 아니. 그치만 곧 끝나겠죠. 알라이, I forgot. Alright. 자동 쓰기 내용을 봐. Let's do ceiling. 한도윤님. 예, my main thing is 그런데, like 그럴까? 얘기 빙빙 돌기만 한 거야. 이러면 누구라도 막 다급하게 구는 건. 형, 내 얘기 좀. 혜성이 그 걔 상태 없어? 어, 언제? 우리 얘기하는 사이였나 봐. 안에 가볼게. 잠깐, 잠깐만. 복도 쪽으로 간 거. 진짜 미친 둘이. 누나 어디 갔었던 거예요?
미안. 과오. 그래도 말을 무사했어. 뭐임 뭐임 뭐임. 아 그게 어떤? 서혜성. 전화. 전. 화딱 지나서 갔는데. 신호는 같이 가. 끌고라도 나와야겠어. 간 사람들이 못 봤다면 복도 쪽에 없을 수가 없어. 분장실 가면서 복도 확인하. 뭐 좋아 이나 그래. 바로 갈. 출연자의 문제 생김. 좋아. 높다 찍혔어. 혜성아 정신 차려. 숨을 안 쉬어. I wonder if we had just agreed with him, would we still be alive right now? Hyeseong, 어떻게 된 거야? 뭐야? 설마? 맥박띠야? 빨리 말해봐. 뭔가 잡히냐고. 죽었다고? 어? 아. 야, 지금 페이터에 글이. 정말인 거야? 최하위는 죽는다. Sorry, I was looking away. Didn't realize there was a time bomb. 'll start by saving here. Muruk 정도 높이에요. 앉은 자세 했다면 여기가 앉은 키 보면 눈 This is the bathroom. 앉은 자세였다가 쓰러진 것. 칸 안에도 뭔가 조금만 더. 워치는 깨끗해. 깨지거나 풀어서 가. 전원도 켜져 있어요. 어때? 페이터 한 걸 빼면. 워치엔 별 관심이 없었나? 도윤아, 괜찮아? 힘들면 억지로 안 봐도. 큰 상처지만 저것만으로 상처. 다른 쪽에도
이렇게 된 화장실에 이 정도 상 그런 건 다른 상처는 옷차림도 싸우거나 저항하는 적이 Where's your blood trail? 바닥에 핏자국 화장실 중앙부터 저... That doesn't make sense. 대걸레자로 끔찍하네. 동감이에요. 안에 뭔가 있... 아니요. 아... 다른 칸엔 별게 없어. 어... 확실히. I feel like I'm missing something. 핏자국. 혜성이가 식격... 가서 조금 더. 청소용 대걸레... 청소함 칸에 있던 거겠죠. 반동강이 났어. 여긴... 손으로 짚은... 혜성이가 선키보다는 세게 부딪힌 흔적이 있... 그런 것 같아요. 여기가 저쪽은 끌린 자국인데 옆 눈에 띄는 데는 다 봤어. 대체 누가 이런 짓을? 어떻게 봐도 이건 사고가 아니야. Maybe the first body we found wasn't an accident either. 어때요? 대체 진짜 여기서 당한 건 맞... 무기 될 만한 게 있었어? 우리가 봤... 오케이 Center the room. Cover the head. With mop. 화장실 가운데 핏자국이 피의 양도 그렇고 첫 혜성이 머리에서 두 개의 상처로 뒤통수에 길게 찢어진 부분이 있었지만 일단 거기가 몇 번이나 공격해 상처를 봐선 긴 작대기 따 머리 상처하고 맞는 물건을 찾았어. 바닥에 나뒹굴던 저 반동강 때리면서 부러진 것 같아. 다시 정리할게. 혜성이는 화장실 중앙에서 처음 습격당한 것 같아. 피의 양도 그렇고 핏자국이 이어진 모양을 봐도 그래. 처음 당한 곳은 뒤통수일 거야. 깊은 상처는 아니었어. 길게 찢어진 모양이었고 작대기 같은 걸로 맞은 것 같아. 부러진 대걸레 자루도 찾았고. 여기까지가 처음 일어난 상황 같아. 뒤통수면 아예 등을 돌리고 있었단 거네? 방심하고 맞을 만한 놈은 아니었을 텐데. 그럼 치명성은? 출혈이 심했던... Nope, because it's the
그쪽도 확인해봤어. 치명상은 뭐였고 아까 조사한 세면대 옆 기둥 머리보다 조금 낮은데 크게 퍼진 핏자국이 있어. 아무리 봐도 그건 피가 튄 자국은 아니야. 여기 부딪히기라도 했단 거야? 아마도. 혜성이 옆머리엔 넓은 상처가 있었어. 몸이 기울어진 채로 아까 기둥에 세게 부딪힌 것 같아. 그게 심각했던 거군요. 혹시 미끄러져서 부딪힌 건? 치명상을 입을 만큼 세게 부딪힌 걸 설명할 순 없어. 게다가 처음 상처는 분명히 누군가에게 맞은 거고. 정리하면 치명상은 옆머리에 있었어. 세면대 옆 기둥, 거기가 문제였어. 중심을 잃고 세게 부딪힌 것 같아. 다른 흔적은 없어. 그 한 번이 결정적이었어. 뒤통수를 맞으면서 부딪힌 걸까? 직접 못 본 이상은 추측할 수밖에 없겠네요. 기둥에서 치명상을 입었으면 바닥에 누워 있어야 맞잖아. 옮겨진 거겠죠. 청소함 칸으로. 맞아. 스스로 움직인 것 같진 않아. 우리가 발견했던 건 끌린 핏자국이었어. 화장실 중앙에서 청소함 칸까지 이어지. 혜성이를 그거 말곤 맥없이 끌려간 건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것 같아. 혜성이가 있던 청소함 칸 벽에 옮긴 다음에 벽에 발견했을 땐 누운 자세에 중심을 잃으면서. 다시 말해 범인은 혜성이를 끌어 혜성이는 벽에 기대어져 있다가 숨기려고 그랬을까? 한동안 눈에 안 그런 생각이라기엔 어설픈 것 같아. 청소함 칸 문을 닫아둔 것도 아니었고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걸까? 그냥 당황해서 그런 걸지도 몰라요. 진짜 맥없이 성격상 그랬을 놓친 게 있는 건 아... 글쎄 머리를 제외하곤 아주 멀쩡했어. 옷차림도 가지런했고 흐트러진 데 하나 없었어. 처음에 맞은 데도 뒤통수라고 했으니까 아예 마음을 놓은 상태였던 건가? 워체도 손댄 흔적은 없었어. 아니, 오히려 깨끗한 느낌이었어. 혹시 해서 봤지만 따로 손을 댄 건 없어 보였어. 지문 같은 게 찍혀서 닦은 걸지도 몰라. 깨끗한 워치는 몸싸움이 없었다는 증거이기도 해. 혜성이는 머리에 두 번의 충격을 받았어. 다른 상처는 전혀 없었고. 상대를 아예 못 봤을 수도 있어. 부러진 대걸레자루 말이야. 날아간 자리를 보면 안에서 문 쪽으로 친 거야. 공격을 전혀 눈치 못 챘을지도 몰라. 어떻게 봐도 찜찜한 결론이긴 해요. Where was he in the bathroom? Oh.
언제 한 거지? 그것보다도 확실한 건 하나야. 저 할패성인은 방심하다 당한 게 거의 적어도 언제 그랬는지 우리 혜성이가 분장실에 가고 도윤이 말 우리 중에 있다는 거요? 누나 그 괜찮을 리가 없. 그치만 막연한 상태라도 불안한 거야. 뜯어보면 절대 우리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올지도 몰라. 혜성이 더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나도 언니랑 한도윤 말에 찬성이야. 머리 터지겠다고. 좀 따져나 보자. 적어도 서로한테 의심 같은 거 갖기 싫으니까. 도윤이 오고 혜성이를 만나러 갔어요. 중간에 진동이 있었고 분장실에서 설득하다 실패하고 돌아왔죠. 시간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온 다음에 서혜성이 페이터에 글 올렸잖아. 그 직전으로 보면 되겠지. 난 걔 글 올린 거 보고 중앙복도로 갔어. 규 오고 몇 분인가 지난 때였을 거. 혼자 가니까 쫄리긴 하더라고. 좀 이따 진동이 지나갔고 전 이나 씨가 말한 진동 다음에 5분이 채 안 걸렸을 거예요. 난 진동이 났을 때 규 상황이 꼬여서인지 갑자기 도윤이랑 얘기하다가 미안. 가라앉힐 방법은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서. 누나가 없는 걸 보고 전화를 연결 안 되던 중에 사람들이 이나 세일이 그럼 내가 전화 건 시간을 보면 Someone's not making sense because someone misremembered because he didn't come back until after it was posted. Because he had a reaction to it. Let's call Ina. Let's start with you, ma'am. Hoxina, 했는데 아무래도 그러고 보니 그랬었는데 아무래도 그렇다고 해서 알잖아요. 그래. 그때 네. 그러고 보니 그건 Also, the reason why I don't think it's Mina, and I think it's actually
third person is because, well, firstly, things went out of order when the tremors started happening and people started dying out of order. Because instead of being Doyo, it was a certain second place person. So he lost control immediately. So I definitely think it's got you. Yeah, I know it could be her, but on the other hand, could also not be her. Fuck no, I'm not touching that. I ain't touching that with a mouth or a long bowl. That's all her angry face. I don't want my raptor to go down. No. I guess so. Kure. Kuge. Nesin again. It's gonna be Thank you.
I don't want her mad at me, so no. Alright, let's ask him about the rejoining or the regrouping. 어떻게? 혹시 그랬지? 맞아. 그리고 그게 그래. 몰랐어. Honestly, I think he looks like he was regretting it. 저기 어쩌면 아니야. 대체 try trick. 혹시 글쎄. 그래. 그럼 그치만 맞아. 도인아. 오케이. 나도 그래.
아무래도. 그래도 그래야겠지. 그게 아니야. 그건 잠깐만. 아니야. 그래. 맞아. 맞아. 괜찮아. 그래. And you talk about departure with him. You, well, on the other hand, you know, your departure. 왜 그래? 그게 아니 잠깐. 진짜. 응? 그게 그래서 아니야. 그렇다니까. 그러면 그게 그래서 어? 그게 아니면 그런 거야?
그랬지. 뭐? 보래도? 아니거든. 야. 그랬지. 그래. 그럼 알잖아. 그거는 그럼 그래. 한도윤, 설마. 알잖아. 그럼 하여튼 그랬어. 그렇다고 치야 돼. 이때 뭐 어떻게 될까요? So we need his and her departure. 그리고 그랬었지. 네. 그러니까요. 맞아. 맞아요. 말하자면 알잖아. 네.
No, we get his. 그게요. 그러면 네. 그치만 그런 편이죠. 그러면 아니요. 그럼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랬었지. 그래요. 전혀요. 그럼 그렇죠.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어? 맞아요. That's about it. Talk with Gaio. Talk with him about the injuries. 그랬지. 아마도 그럴 거야. 그럼 애매한데 그래 어쨌든 그랬었지. 솔직히 그랬지. 맞아. 결국 I think that's it, but I shall save.
막상 각이 나오는지 모르겠네. 글쎄, 어떤 것 같아, 도윤아? 그게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은 하나예요. 혜성이가 화장실에서 누군가한테 습격을 당했다는 것. 분장실에서 제 발로 화장실까지 간 것 같고요. 먼저 분장실에서 화장실로 간 시점을 짚어볼까요? 좋아요. 그럼 here's the two traces. I think let's start with the first trace. 규혁이 형은 분장실에서 혜성이를 설득하다 실패했어요. 맞춰보면 하자는 대로 안 할 걸 아니까 바로 쫓아. 혜성이 그때 형 오고 얼마 안 돼서 난 그거 보고 분장실로 그는 1시 40분에 올라왔어. 난 중앙복도 통해서 분장실 그동안 혜성이는 전혀 못 봤댔지. Hold on, something about the timing seems off. No. 걔가 미적거렸으면 복도에서 만났든가 적어도 뒷공문이는 봤겠지. I feel like there's a lot more time frame between those two. 혜성이가 분장실 뒷문을 쓴 건 아닐까? Not possible. 거긴 안 열려. 확실해. 어디가 끼었는지 꿈쩍도 안 하죠. 그럼 화장실로 가는 길은 중앙복도를 가로지르는 것뿐이야. 길은 하나인데 이나나 세일이는 기척조차 못 느꼈어. 페이터 글 올렸을 때 혜성인 벌써 화장실에 있었던 건지도 몰라요. 그렇게 보면 혜성이가 움직인 시간이 대충 나와요. 얼추 1시 35분에서 40분 전까지. 나 분장실 비어서 스텝복도도 가보고 했잖아. 그 사이 중앙복도 빌린 타이밍 없었나? 빠져나와 숨는다든지 할 기회. 혜성이가 확실히 분장실에 없. 우리가 혜성이를 발견. 틈은 20. 짧진 않네. 그때 복도에 사람이 있을 땐 대놓고 걸릴 테니까. 그럼 얘기를 순서를 떠올리면 답을 낼 수. Start with Ina's trees because she bring him back there. Then Silly's trees. Then Joyong's trees. Then second trees. 이나가 분장실 앞에 온 게 1시 40분 조금 넘어서야. 진동 일어나기 전까진 문 앞에서 조금 기다렸다고 했지. 그동안 중앙복도엔 쥐새끼 하나 없었어. 세일이는 진동 끝나고 바로 분장실로 갔지. 분장실에 가서 잠깐 머물렀다고 했어. 아, 분장실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들어갔을 때도 닫진 않았어요. 중앙복도에 인기척은 없었고요. 내가 스텝복도로 간 타이밍이겠지. 진동 뒤에 복도가 잠시 비었지만 기척은 없었다. 문도 열어놓은 상태였으면 사실상 틈이 없었다고 봐야겠네요. 영희 누난 이때쯤 상태가 크게 나빠졌어. 애쓰면 글을 보고서 과호흡이 올라왔다고 했지. 알리고 말고 할 사이도 없었어. 무대에서 중앙 복도로 가는 문 앞 공터로 갔어. 복도로 간 건 아니지만 순서로는 세일이 다음이었죠. 누나가 없어진 걸 알고 전화한 게 1시 52분이에요. 그 전부터 공터에 계셨던 거죠. 전화는 결국 안 터졌지?
그치만 다들 곧 돌아왔으니까. 복도 나오면서 언니를 만났어. 문 앞에 있었으니까. 이 식점에서 혜성이 빼고 전부 다시 모였어. 화장실 빼고 다 확인해본 상태로. 전화가 52분이니 늦어도 55분에는 다 모인 거지. 그럼 이렇게 돼요. 1시 40분쯤 도착한 인하가 중앙 복도에 있어요. 진동이 일어나고 인하가 분장실로 들어가요. 바로 나와 스텝 복도로 가죠. 직후에 세일이가 중앙 복도로 왔고요. 영희 누난 얼마 뒤에 중앙 복도로 가는 문 앞에 머물러 있어요. 말하자면 누나가 출구를 지키고 있던 셈이죠. 곧 인하랑 세일이가 중앙 복도에서 마주쳐 무대로 오면서 누나를 만나요. 세 사람은 안으로 와 저랑 규혁이 형하고 합류했고요. 듣고 보니 틈이 거의 없잖아? 이나 씨랑 제가 왔다 갔다 한 때는 틈 아닌 걸로 쳐야겠죠. 범인은 언제 튄 거야 그럼? 화장실 도착하자마자 일치고 튀었을지도 몰라요. 다른 경우는 전부 다녀간 1시 55분 다음이야. 다시 들어와서 서혜성 찾은 게 2시 5분 정도 틈인데. 그럼 쟤는 대체 언제 당한 거야? 화장실로 간 직후라고 생각해. 범인이 언제 빠져나갔는가 하고는 다른 얘기야. 확신할 수 있을까? 그동안 화장실은 아무도 안 봤는데. 현장을 봤으니까요. 혜성이를 공격한 무기는 두동강이 날 정도로 세게 휘 맞았을 때나 자루가 부러져 날아갔을 때 이렇게 현장엔 큰 소리. 아무도 그 소리. 복도에 아무도 없었을 때라 했네. 그래서 사람들 다니기 전이라고. 소리 얘기 아니어도 일리는 있어요. 서혜성이 멀쩡했으면 가만 이미 당했기 때문에 조용했던 거예요. 화장실에 가자마자 당한 거면 페이터에 글 올린 것도 화장실에서 했을 거야. 그러다 습격당하고. 잠깐만, 페이터 보고 조금 있다가 내가. 그럼 내가 분장 범인도 화장실에 숨어 있었단 거야? 아니라고 보긴 힘들어. 서혜성을 청소칸에 숨기고 기다린 건가? 그러다 전부 복도를 나가. 근데 우리 무대에서 방마다 뒤져보다 화장실에 왔죠. 범인 비슷한 곳. 우리가 다녀온 짧은 시간 동안 다른 비밀 통로 같은 게 없다면. Oh, there's plenty of him passages. 범인은 혜성이를 해치고 숨어 있다가 세 사람이 돌아올 때 따라서 무대로 나왔다고. 그게 아니면 사라져버린 걸 해명할 때 여긴 다 뒤져봤잖아. 잠깐! 만약에 우리 문을 잠가버리기라도 하면. 무대로 가보자. 'Cause they also could just pretend to be a dead body. In like one of the corpses. 아이씨 진짜. 야! 어디 숨었어? 뒤에서 통수 치지. 심야! 하늘로 날아갔어. 땅으로 꺼졌어. 뭐야 대체? 저기
도윤이님, 지금도 전화 안 되세요? 서해성 구조대한테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확인해 볼게. 네, 부탁드려요. 도윤아, 뭐해? 구조대요. 또 신호가 안 가요. 아, 그래. 누군가한테 당한 것 같다. 사실이...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세요? 어? 내가... 일단 난 안 돼. 다른... 뻔한 얘기였어. 당황하면 생각 못할 수도 있... 그래도... 해송... 나머지를 생각해서... 일단 냅두라는데... 그거 말고는요? 좁은 곳보다 공터에 있으래. 심하게 여기도 멀쩡한 데는 없지만 천장 낙하물 조심하란 말도 하더라. 하, 진짜 다 아는 얘기만 해줘. 방금 연락해서 한 얘기잖아. 너무 빨라.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현장 주변에서 뻗치던 기자일 거예요. 타이틀부터 뽑아서 올렸겠죠. 전화 계속 해보는 거야? 페이터 엉망진창이야. 애쓰면 승리했다는 듯이 떠들고 있어. 또 새로운 상대랑 붙은 모양이야. 애쓰승연한테 작정하고 시비 터는 놈이 나왔어. 이 계정 닉네임이 뭐라고 읽는 거지? 글자가 작아가지고... 그래! 플러그홀? 아나후 휴아 블랙홀, but you're getting dangerous.
정말 질렀잖아. 뭘 어쩌겠다는? 페이터 싸움에 신경 쓸 때가 아니야. 에스승연 그냥 꽉 발렸으면 좋겠네. 이건 왜 말이 안 되잖아. 아무리 봐도 여긴데 합성이라고 하기도 힘들어. 만약에 우리가 못 찾은 통로 같은 게? 그런 게 있다 쳐도 이걸 진짠가봐! 진짜 저놈이 소혜성을! 그럴 리가 없어. 다시 한번 이해할 수가 없... 플러그 홀 시키지 않아도 그... Alright, guys. We should save. Oh, hold on. But yeah, no, we are going to save here. Escape. And we will, I'll see you guys later. Bye bye, I need to go take a nap.